아우, 색깔이 너무 좋다, 이거 봐라. 자, 우리 함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어제 늦게 이렇게, 퇴근을 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서 이렇게 아침 한끼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예, 조금 이따 이제, 오늘 원래는, 여자친구하고 야외로 나갈라 했거든요. 야외로 나갈라 했는데, 야외로 돌아다니면서 영상 많이 찍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저쪽에 깊은 산골 동네에 이렇게 가면은, 어렵게 사시는, 어렵게 산다는 게뭐 다른 뜻은 아니고, 몸이 좀요 근래에 많이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가서 뭐냐, 약간의 이좀 물품도 전달하고, 또 국수도 삶아 먹고 산나물 부침개도 해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올라 그랬는데, 일정이, 아,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열기입니다, 열기. 예, 우리 함도사님들도 그러실 때가 있겠지만은, 뭔가 좀, 몸을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좀 먹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한 마리, 8,000원인가, 이렇게 주고 사왔는데, 물론 돈으로 따지면 아깝지만은,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우리가 힘을 쓸수 있고. 자, 오늘 아침, 이거 저 영상 찍으려니까 뭘 아침부터 영상을 찍느냐 뭐 어쩌냐 또 이래가지고 잔소리 한번 듣고 무슨 소리냐 나는 유튜버인데 응? 이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우리 부지런한 예쁜이가 예쁜이? 예쁜이라고 또요 근처에 집 근처에서 이렇게 저 잔뜩 뜯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지만은 저 사실 경상도 출신이라서 옛날에 돌나물 물김치 담아주는 거는 제가 저 먹어봤는데 떠떠 떠떠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떠떠 진정 기다려 앉아 앉아 너도 먹으면 안돼 먹지 마 기다려 이리 와, 이리 와. 또또. 자, 여러분, 또또가요. 요놈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어요. 자, 또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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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인사. 옳지. 먹어. 먹어. 자. 고비볶음 여사님 야 처음부터 잔소리 한번 들을 생각하고 한마디만 드릴게요 앞으로 오늘내 또 갖고 올 테니까 좀 볶아주세요 난 볶는 걸 좋아해요 이거 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나는 이게 식감이 더 좋은데 도깨비님은 이가 부실하니까 흐물흐물하게 아니 그게 아니고 볶아야지. 옛날부터 이 볶은 게 입에 익어졌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입에 간장만 익어서. 넣고 다른 약을 알겠어요. 그랬어요. 요거는 여러분 무지하게 요즘 제가 좋아하는 돌나물 어떤 데는 별나물이라고도 하더라. 별나물? 돌나물이라고 하는데, 돌나물. 돌나무, 돌나물, 돈나물, 돈나무. 별나물. 뭐, 이 많네. 자, 요거는, 열기. 이건 꼬들뿌리. 열기가 이, 뻘겋게 생겼어. 열기라 그러나? 자, 요거는, 어제 아래 영월인가 정선인가 그 산속에 갔을 때 캐온 거. 꼬들빼기 맞죠? 어저께도 얘기했어.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아, 내 맘입니다. 요거는 된장국. 요것도 소리쟁이 된장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건더기는 도깨비님이 다 건져 먹어서 국물밖에 없어요. 아유, 돌나물이. 식감도 좋고.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오늘 우리 여사님도 바쁘겠네요. 네, 병원 가야 돼요. 딱 따라가요. 근데 아침을 낮잠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이요? 없어. 진짜 없어. 도시에는 전혀 없어. 아침을 그렇게 거하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아침은 그냥 가볍게 주스. 아니면. 아, 나도 오늘 그거 나갔으면 또 그대로 그지만 옷도 집에 일이 많네. 그래, 집 일 하셔야지. 산나물도 좀 뜯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엔 일단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도깨비님처럼 잘 드시는 분이 어딨어. 난 여기 오니까 도깨비님이 식사랑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먹을만한 게 또 그만큼 움직이고 일을 하니까. 제가 그 도깨비밖에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아침, 저녁.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 여친님이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아유, 누가 있겠어요? 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밥도 안 챙겨주고, 네가 알아서 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던데. 거의지, 그렇게. 나 같은 애들 없어요. 이건 내 태아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또, 나도 그랬을 건데, 도깨비님 워낙에 잘 드시니까. 챙겨주고 싶지. 근데 여사님은 왜 식사 안 하십니까? 전 주스 먹었잖아요. 아, 나도 주스 먹었는데, 아, 맛있다. 맛있죠? 아니. 이게 성인병 예방에 좋고요. 속이 아니, 뭐, 일단 편안하잖아, 속이. 성인병 이거 먹고 그렇다, 속이. 편하잖아. 편안하단 말이야. 거부감이 없고. 약간 그 돌나무의 특유의 향이 나면서. 아, 이거는. 청정, 아주 뭐랄까. 이건 한번 삶았나요? 이건 익혔나? 익혔죠. 맛있어. 맛있어요. 안 써네. 안 써요. 그거 담궈놨어요. 소금물에 제가. 아, 이거 정말 돌나물의 재발견이 돌나물에. 아이, 요즘 아주 여사님 때문에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솔직히 나 만나서 모르는 음식 많이 상대해봤죠, 뭐. 안 그래요? 응. 네, 뭐, 이, 응, 시골에 반찬 뻔하지, 뭐. 쌤, 이것도, 저, 근처에 뜯어온 거, 이것도 뜯어온 거, 이것도 뜯어온 거. 다 뜯어온 거야. 이것도 뜯어온 거. 이거 다 뜯은 거지. 이것도 뜯은 거. 이 명예나물은 뜯은 거고. 소리쟁이는 제가 뜯어서 된장국 끓였어요. 다, 지천에 깔린 게 소리쟁이더라. 이제 막 올라오더라, 어마어마하게. 그 서울 살 때는 아예 이름도 모르고 나머지도 몰랐잖아요. 나 이름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나물 못 먹고 뭐 서울에서는 취나물 먹어봤자 취나물 취나물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그 나 그 전에 돈나물 했을 때는 나물로 이게 김치를 담거든 이걸. 이건 김치? 응. 김치 담그면 묽어지는데. 아니, 물김치 물김치. 우리 앞집에. 그 안치 아주머니가 잘 담아 이걸. 물김치. 그러면 우리 노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못 하잖아요. 간을 못 본대 간을. 간 못 당연히 못 봐요. 나이 드시면 내가 그거 알아. 우리 엄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신 분이 나이가 드시니까 밥 맛이 없더라고. 반찬을 엄마가 해놓으니까 간을 못 보는 거야.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영화배우 강수지님. 아 너무 안타까워. 그러게. 아역 배우로 시작했잖아. 걔가 6살부터 길거리 캐스팅된 거 아니에요. 사진 한 장 찍어주시죠. 근데 어저께 집에서 심장마비? 심장이 갖고 뭐 뇌출혈. 뇌가 뇌 쪽으로 뭐 갔다 그러는데 그 아, 너무 아까워 나이도. 지금 56인데 걔가 말띠거든? 결혼도 안 했어. 가장 역할을 한 거야, 집안에. 고등학교 아유, 다닐 때 아빠가 사업에 망해가지고 그때부터 동생, 우이로 언니인가 있어. 다 시집 보내고 다 하고 아 그런 애가 있어.
진짜 완쾌되길 바라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소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님들 저기 아들 자랑하고 무슨 뭐 마누라 자랑하고 여자친구 자랑하고 이런 팔불출이라 그러긴 하지만은 그 옛날 말에 마누라가 얼굴이 이쁘면은 요리를 못하고 요리를 잘하면 얼굴이 안 이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친구는 얼굴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도시에서 살던 여성분답지 않게 적응을 잘해. 적응을 꼼지락 꼼지락 움직여가지고 이 집 주변에 사실 태백도 그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나무들이 알기만 하면 우리 여자친구도 얘기했지만 모르면은 자풀이요 풀이요 알면은 먹거리 다 먹거리야. 이 돈나무는 내가 며칠 전부터 그쪽으로 지나면 어머 돈나무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집 뒤니까 다이통에서만 자라. 아 저거 언제 한번 캐야 되겠다 그러고 어저께 나가서 캐온 거야 내가. 동네 아줌마들 손 안 대죠 이거. 이거 손 안 대더라고. 안 된다니까 이거는. 안 먹더라고 이거는. 태백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입들이 고가 거의 아니 그렇게 해야지 뭐. 대부분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 나물 뜯었거든요. 민들레 저 안쪽에서. 아 이거 씹히는 소리야.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아유 그만해요. 아유 하면 안 나와요. 아니 목소리만 나오게 하는데 바삭바삭 씹히는 소리. 아삭아삭하지. 민들레도 뜯으니까 어머 뭘 그렇게 뜯으세요 했더니 아, 저 민들레 뜯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것도 뭐 나물이래요. 그럼요. 이거 생채로 무쳐 먹으면 맛있어. 어머, 저는 나물을 잘 몰라요.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독초 빼놓고는 다 먹어. 아, 맞아. 독초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약도 되고. 효소 담그면 돼. 들나물 효소라는 게 뭔지 알아요? 독초 빼고 들나물, 온갖 들나물을 다 채취해가지고 큰 통에다가 1:1로 설탕 좀 넣고 효소를 담가요. 몇 년 두고 그거 약처럼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런 시골에 진짜 오래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담가 먹더라. 마지막으로 입가심. 이만큼. 맛있는 돌나물, 건강에 좋은 돌나물. 세상에. 세상에. 빨리. 아이고,